예, 백운산에 가기 위해서 이곳 주차장에 왔습니다. 아라리 분교인가요? 거기 밑에 있는 이런 공원이 있고요. 이 공원에 주차하시고 산행을 하시면 됩니다. 백운산 갔다가 오겠습니다. 예, 이곳 앞에 예미초교 고성분교가 있고요. 그쪽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가면 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 정토암 1km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준혁이랑 같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완주하겠지?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 나리소 전망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네요.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전망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월에 있는 동강 백운산에 왔습니다. 동강 할미꽃을 보러 왔고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일요일까지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강 할미꽃 너무 이쁘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이곳 동강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색의 여러 가지 보라색, 흰색, 자색, 자색이 보라색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색이 피는 그런 꽃이고요. 오늘 동강 할미꽃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산과 좋은 꽃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나리소 전망대를 올라가고 있어요. 잠재교 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올라가는 길이. 자, 나리소 전망대에 왔습니다. 오, 이야, 멋지네. 오, 이게 한반도 지형 비슷해요. 이야, 잠재교가 이제 저쪽에 있죠. 저 앞쪽에 잠재교 지나서 산행하는 코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야, 에메랄드빛 이 강물 풍경과 함께, 야, 절벽 너무 멋집니다. 아유, 숨 찬다. 이거 잠깐 왔는데도 숨 차네. 자, 전망대 풍경이 이렇고요. 자,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자, 30분 걸려서 나리소 전망대 다녀왔고요. 자, 이제까지 주차장에서 30분 소요됐습니다. 또 나리소 전망대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더 전망이 좋네. 이야, 멋집니다. 이야, 백운산도 그냥 암릉에 기암에 우뚝 솟아 있어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이래. 여기 백룡동굴도 있어. 나리소 전설 현이치. 여기가 나리소고, 얼음굴 쉼터, 수동 쉼터, 동강 할미꽃 마을이네. 이렇게 있습니다. 등산길 안내도. 아, 많이 온 줄 알았더니 덕천 삼거리에서 900m 왔어요. 그리고 점재 2.2km 남았습니다. 예미 초등학교 은치 분교장 이쪽도 있고요. 자, 물길은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고 저 앞에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길을 건너자마자 이렇게 이정목이 있는데 좌측 백운산 입구 400m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1시간 왔어요. 한 400m 온 것 같은데 다시 400m라고 이정목이 있네요. 마을 길에서 산행길로 접어듭니다.
저 위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물길 따라서 상당히 내려와요. 그래야 백운산 등산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마테오르처럼 바위가 급격하게 깎인데 이곳까지 왔어요. 예,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오시면 별다른 이정표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직진해서 가면 동강 할미꽃 보는 할미꽃 군락지가 나오는 곳이고요. 강물 따라서 가면 할미꽃 군락지고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야 백운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700m 지점이고 백운산 정상까지 1.6km입니다.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진짜 힘든데. 야, 벌써 2시간 34분이나 지났어요. 동강 할미꽃 보려고 동강 옆에 절벽 쪽으로 가서 할미꽃을 보고 올라왔거든요. 세계 유일한 동강에만 있는 할미꽃인데 와, 정말 바위 틈에서 신비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오, 등산로가 유실돼 가지고요 위험한 구간도 있네요. 산수유 아니고요 생강나무입니다. 노란색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아, 좋죠. 이곳 등산로는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등산로 옆으로 보면 완전 급경사 낭떠러지 같은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게 올라오셔야 되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아찔해요.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백운산 정상 1.1km 남았고요. 여기 너머에 저 안전난간도 있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목도 없는데요, 여기 이렇게 안전난간도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네요. 이야, 와, 멋지다. 이야, 회양목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오, 지나왔던 다리 보이고 있고, 아, 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가야 될 산 능선부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오, 정말 멋진데요. 출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난간 안전 구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셔도 되고요. 자, 이제 백운산 정상 1.1km 올라갑니다. 이렇게 암릉 거친 구간도 있습니다. 야, 동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네요. 아, 암벽 등반을 하고 있어요. 야, 1.1km 남은 지점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거친 암릉에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망대였죠? 거기 봤던 구역이 저 앞이고요. 야, 이렇게 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네요. 아, 멋집니다. 완전 바위산이에요. 이렇게 아찔해요. 야, 준영아, 하나도 안 힘들지?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여기 조금만 올라가서 저기서 밥 먹자.
풍경도 좋고. 저 헬기는 왜 저렇게 날아다니지? 아, 살려달라고 해봐, 준혁아. 거울 같은 거 보고 싶다. 좋아요. 이곳 올라가는 길은 뭐 길 잃을 일도 없고요, 크게 찍을 게 없습니다. 동강 할미꽃 아니면. 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활짝 폈네요. 올라가면서 보는 거. 이렇게 내려가. 이야, 소나무 멋지네. 와, 또 산 아래 내려다 봐야죠. 와, 시원하고 오늘 산길 너무 좋습니다. 준혁아, 잘 쫓아왔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아니야? 이곳 백운산은 할미꽃 찾는 재미에 산행도 훨씬 즐겁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지는 할미꽃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만만한 산은 없는 것 같아요. 뾰족하게 봉우리가 솟구쳐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가파라요. 가파르다 보니까 아, 숨이 그냥 턱끝까지 올라옵니다. 자, 5시간 16분 7.6km 백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정상에는 문의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요, 저희는 문의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칠종령으로 내려가서 한거리 쪽으로 주차했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칠종령 2.2km 진행합니다. 우와, 이 나무 뭐야? 이야, 대박이네. 나무가 세 갈래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야, 엄청 큰 나무예요. 자, 정상에서 한 300m 이상 내려왔는데 내려가는 길은 편안하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이제 더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만만한 능선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편하다고 말하기 무섭게 급경사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사실 해발 800에서 해발 300까지 낮춰야 되는데요, 그러면 2.2km의 해발 고도를 500을 낮춰야 되니까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파른 길로 쭉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멋진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2-13 구조 표시판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아, 굽이치는 동강의 물결이 훤히 내려다 보이네요. 아, 멋집니다. 산의 능선을 이렇게 타고 하산을 해서요, 요 물길을 지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서 저 앞에 보면 아라리 교직원 교육원이 있고요, 그 밑에 주차장에 제 차가 보이네요. 살짝. 이야, 많이 왔네. 가자. 저희 라이벌 있습니다. 산타는 개그맨. 아, 뭐야 라이벌. 산타는 개그맨. 이건 줄 아시나요? 몰라. 산타는 판TV는 알아도 산타는 개그맨은 몰라. 아, 정말 그지 같습니다. 급경사 바위길인데 아, 진흙이 묻어 있어 가지고 미끄럽습니다. 봄철 산행은 낙엽도 위험하지만 이 진흙 묻은 바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엄청 까칠해요. 사막산보다도 더 까칠까칠한 바위 암릉을 조심스럽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낭떠러지 데크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하산길에 고개 몇 개 넘잖아요. 이제 첫 번째 고개 넘으러 갑니다. 오, 소나무 진짜 운치 있는데요. 와, 저기 절벽 옆으로 저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예요. 자,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산길이 좌측은 바위 절벽길이고요. 그래서 추락하면 사망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완만한 능선길인데 또 가다 보면 급경사라, 아, 진짜 좁다란 길로 이렇게 산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곳 하산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동강 옆으로는 산비탈이 완전 바위 절벽입니다. 수직 직벽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무서워요. 아슬아슬한 길을 걷고 있어요. 좌측으로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그냥 추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아찔합니다. 아찔해. 저 앞에 오전에 올랐던 그 전망대 봉우리가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능선 타고 올라갔다가 저 높은 곳이 백운산 정상이고, 이쪽 하산길인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합니다. 여기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이 소나무 대단한데요. 바위 절벽에 이렇게 옆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소나무입니다. 이제 정상부 다 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와, 이런 까까지른 바위 절벽 옆에 난 길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야,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으쌰. 우와. 아, 항공기로 촬영하는 것 같죠? 아, 이거 한반도 지형 같나요? 저는 한반도 지형처럼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길이 돌아가지고, 아, 섬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야, 언제 가냐 집에. 지금 7시간 산행했고요. 9.4km 걸었습니다. 아, 엄청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계단도 있네요. 이제까지 처음 만나는 계단입니다. 오, 멋지네요. 백운산 지나서요, 봉우리를 3개를 넘어옵니다. 야, 정말 까칠하네 여기.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뒤쪽에 숨어있는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숨차 진짜. 여기 돌탑이 있고, 아, 여기 한번 또 볼까요? 이야. 아, 드디어 7시간 36분 걸렸어요. 10.5km 걸었네. 자, 백운산 2.2km 왔고요. 이곳에 무늬마을 내려가는 1.4km 코스도 있습니다. 자, 7종령은 200m 남았습니다. 아, 여기 그냥 산악인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야, 백운산 정상에서, 야, 봉우리를 몇 개를 넘었나 모르겠어요.
완전 기진맥진 됐습니다. 7시간 49분 산행했고 10.34km밖에 안 되는데요. 아, 제가 귀신에 홀렸나? 왜 또 2.2km지? 아까 삼거리에서도 2.2km였는데 여기 오니까 또 2.2km네요. 이쪽으로 무늬마을 가면 2km고요. 7종령 전망대 0.2km 200m인데 여기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멋진 풍경을, 강 풍경을 봤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그리고 해도 많이 기울어가지고 이제 5시 10분이 됐거든요. 자, 재장으로 해서 하산해가지고 차를 끌고 와야 되겠어요. 준영이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편하게 내려갈까 생각했는데요. 여기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네요. 지나왔던 이정목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자, 백운산 정상에서 2.4km 왔고요. 하늘벽 구름다리 1.2km 여기에서도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와, 귀신에 홀렸어요. 또 아까도 1km였는데 여기서도 1km네요. 자, 또 1km 갑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와, 여기 이정목 지나고부터도 엄청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아, 바위 그리고 낙엽 엄청 미끄럽고요. 야, 여기는 상급자 코스예요. 초보자가 오기에는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솔밭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좀 한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급경사고 미끄럽고 정말 조심해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데 빨리 가서 차 가지고 준혁이 데리러 와야 돼요. 아, 여기도 소나무 부러졌구나. 제장마을을 지나왔고요. 백운산 저 위에서부터 봉우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지나서 제장마을 거쳐서 강변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서 차 회수하러 갑니다. 현재 8시간 26분 11.8km 걸었습니다. 제장마을 표지판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오늘도 산에 빡시게 했네요. 8시간 39분 했고요. 12.87km 밖에 안 되는데 8시간을 넘게 산행을 했어요. 와, 백운산, 동강 기슭에 있는 백운산, 동강을 품고 있는 백운산. 아, 정말 멋집니다. 동강 할미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동강에만 핀다고 하죠. 오늘 내일까지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늬마을로 안 가서 축제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아, 축제 기간이 끝나도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할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산 곳곳에 바위 양지 바른 곳에 피더라고요. 양지 바른 곳이면 할미꽃이 피어 있으니까 봄을 찾듯이 산행할 때 찾아보시면 아주 즐겁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